아트 센터입니다. 오늘은 펀칭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! 너무 귀엽죠? 이렇게 귀여운 아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필름을 많이들 구입해주셨잖아요. 근데 필름을 또 활용도 있게 또 쓰실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. 이렇게 필름을 찍을 수 있는 펀칭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 펀칭기를 이용해서 얘네들 펀칭을 할 건데, 이제 이렇게 펀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얘가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. 지금 제가 찍었던 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. 자, 그냥 이렇게 씹히고 말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이렇게 씹혀 나와버려요.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필름이 너무 얇은데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이렇게 마분지 약간 딱딱한 이런 빳빳한 애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장으로 접어가지고 요 정도 힘이 되니까 딱 좋더라고요. 걔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앞면에다가 두시고 얘를 찍어주시면 되는데, 일단 네잎클로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맞춰주시고 필름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서 귀를 한 번에 펀칭을 꽉 눌러버리면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. 근데 얘네가 뒤에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종이랑 함께 얘가 찍혀서 나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찍혀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이렇게 되는 힘을 가지고 이 펀칭을 모두 다 뚫어주시면은 잘 뚫리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. 그리고 다섯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